자, 만약 여러분이 저칼로리 소식으로 살을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더 살찔 수 있어요. 요요 현상이 더 심하게 올수 있는 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칼로리 소식, 과도한 절식으로 살을 빼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너무 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살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모르겠어. 나중에 부작용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살을 빼고 생각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내용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만약 여러분이 저칼로리 소식으로 살을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뭐 생리불순이 오고, 탈모가 오고, 부작용이 오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살찔 수 있어요. 요요현상이 더 심하게 올수 있는 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수많은 요요현상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외치면서 그러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분명히 또 1년 뒤, 2년 뒤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밥세 공기를 먹으면 더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 몸이었다면, 과도한 절식으로 다이어트를 한 상황에서는 밥한 공기를 먹어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몸의 대사량이 저하되어 있어서 살이 금방 찌는 것이죠. 지금은 윤리규정 때문에 할수 없는 매우 흥미롭고도 잔인한 실험이 1945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기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었는데요. 이 연구는 총 3단계로 첫 3개월은 평소대로 3200kcal를 섭취하고, 다음 6개월은 빵, 무, 감자, 배추와 같은 식품으로 하루 1500kcal 정도로 줄여서 섭취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매우 강도 높은 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소식을 하면서 과도한 운동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회복 기간을 가지면서 참가자들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극도의 칼로리 제한 기간, 이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체중이 평균 25%로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초 대사량은 40% 감량했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박동, 호흡, 체온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절식을 하면서 과한 운동을 했던 그 기아 상태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울증, 도벽, 자해, 성욕 감퇴, 사교성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회복 기간,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지방만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체중은 계속 늘어나서 오히려 참가 전보다 더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과도한 기아 상태로 인해 훨씬 더 살찌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부는 하루 1만 칼로리 이상으로 섭취하는 폭식증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선언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해 식이장애와 기초대사량 저하 및 각종 호르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제 책, 당신이 살찌는 이유, 이 책에 담긴 모든 살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모든 영상 쭉 보시고 또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보다 더 건강한 방법으로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 봅시다.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